여기는 인천 앞바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준설사업 현장입니다. 바다를 깊게 파서 큰 배가 출입하도록 항만을 건설하고 갯벌을 파서 바다를 메워 국토를 넓히는 한편 여기다 공장 부지를 만들어내는 준설사업은 흔히들 바다의 고속도로 공사라고 불려집니다. 대한준설공사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모두 350만 평의 갯벌을 금설하기 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항만 개발 계획을 확정 짓고 모두 515억 원을 들여 부산, 인천, 장항, 목포 등 12개 항구를 중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전국 항만의 하역 능력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는 자립 자조의 노력이 가는 곳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젖소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에 모두 10갑들이나 늘어나 19,000마리가 우유를 생산해내게 되었는데 서울 근교 동구 등의 태극 농축원만 해도 젖소 150마리를 길러 하루 1,200kg의 우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올해 낙농사업계획에 따라 캐나다 젖소 1,440마리를 더 들여와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지구 등에 4월 말까지 나누어주기로 했습니다. 신라시대 옛 절터인 설레란도 화순군 영구산 기슭에 있는 석탑과 대형 돌상 등은 값진 문화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유물군은 17기의 석탑과 213조화의 불상 등인데 이들 문화유산은 지금 보시는 대로 마치 노천박물관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순종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도계를 모두 해제하고 순종 24지 50마리만을 골라서 천연기념물로 재지정하는 한편 이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에 있는 6천여 마리의 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점점 잡종화되어 가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입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대한뉴스 배성용 특파원의 보도. 제11회 삿포로 동계올림픽이 열전 열하루의 경기를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 대회는 속도 경기의 경우 세계 신기록이 하나도 없고 10대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을 지치고 있는 선수가 올해 13살의 우리나라 이경희 선수입니다. 6.25 동란으로 부모를 잃고 흩어져 생사조차 모르던 두 자매가 정부 민원상담실의 주선으로 27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얘기의 주인공은 강원도 춘천에 사는 43살 이오경 여인과 전라남도 목포의 29살 이보김 자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화의 마력에 끌려 거기에 정신을 팔고 있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숱한 만화 가운데 내용이 좋지 못한 불량 만화가 거의 전부라고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은 이 엉터리 만화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지극히 않습니다. 최근 불량 만화로 해서 한 어린이의 목숨까지 앗아간 무서운 결과를 볼 때 불량 만화의 해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동료학우를 불량 만화에 의해 빼앗긴 서울 신설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각종 불건전한 도서를 불태워버리면서 불량 만화 주방운동을 벌여 어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들 자신의 불량 만화 주방운동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도 다같이 불량 만화 안 그리기, 안 펴내기, 안 사주기 운동을 벌여 어린이들이 불량 만화의 해독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